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문성택이고요. 직업은 한의사인데 유튜브를 하게 돼서 공부하는 엄마 아빠 앞자와 끝자 하나씩 뽑아서 공빠TV. 저희 채널의 목표는 노후에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주거지도 공부하게 됐고 그 주거지 중에 하나인 실버타운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책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은탁교회에서 모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되게 반응이 좋았는데, 제가 사실 뭐 공동자자분이잖아요, 아내분하고. 네. 그 같이 모시고 싶었는데 자리상 어쩔 수 없다는 거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 실버타운을 이제 처음 선택하시게 되신 게 이제 행복한 노후 이것 때문에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 선택지에서 실버타운 말고도 다른 뭐 주거지나 이런 거에도 고민도 계셨나요? 제가 한의원에서 주로 환자들을 보는데 주로 고령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노후에 혼자 드시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식사 문제가 생기고, 혼자서 그걸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건강도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노후에 건강하게 식사를 하면서 생활하실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중에 하나로 실버타운을 발견했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많은 분들이 가시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쵸, 그쵸.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노후 주거지가 없을까? 또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고령자 복지주택. 그것도 아주 매력적인 곳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공공임대 가는 게 조금 꺼려지긴 하는데, 고령의 나이에서는 좀 욕심을 내려놓고, 공간도 좀 이렇게 작더라도 미니멀 라이프로 하면은 충분히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그런데 또 이런 곳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쵸, 있고, 그쵸. 내가 살던 곳을 벗어나기 싫다. 내 살던 곳이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노후에 내가 살던 지역에서 건강하면서 여가 활동도 하고 내 경제력에 맞는 곳이 없을까? 그런 샘플 하우스를 찾아보다가 그걸 저희가 이제 꿈의 실버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렇게 노후 주거지를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군데를 다녀보신 거예요, 실버타운을? 실버타운은 저희 나라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이곳은 우리가 살아보고 싶은 곳이고 부모님을 모셔도 되겠다. 그런 곳들을 골라서 한 20여 곳 이상, 한 23곳 정도는 직접 가서 취재를 했고요. 나머지들은 주로 인터넷으로 취재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저 같은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실버타운이 뭐 얼마나 있는지 사실 몰라요. 대략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그 실버타운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법적인 그쵸? 개념이 아니어가지고 좀 혼동스러운데, 그 미국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한 실버타운과 비슷한 개념의 시니어 타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한 대략 한 2만 5천 개 이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은 한 1만 5천 개 이상. 근데 저희는 전체를 다 탈탈 털어도 한 200여 곳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곳, 그런 곳들은 한 40여 곳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일반 어르신들이 가기 어려운 곳들을 빼다 보니까 한 20여 곳밖에 없죠.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럼 이제 일반 어르신분들이 가기 어렵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자격 제한을 하는 곳이 있어요. 신분으로 제한을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으로 제한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은 소득으로 제한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들은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많은 곳들이 이름은 노인복지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자들끼리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은 일반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서 저희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희는 제대로 전문 업체에서 서비스 해주는 곳, 그런 곳에 들어가셔야 식사도 제대로 하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원래는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제 공빠TV에서 거의 뭐한 500개 정도의 영상으로 다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또 책으로도 내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영상으로만 올려드렸는데, 이걸 좀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를 해볼 그쵸, 필요성도 있고, 또 바람, 욕심도 생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욕심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이 유튜브가 정보를 얻기는 쉬운데
좀 빨리 지나가고 휘발성이라 뭐 여러 번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인 게 그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뭔가 노후 주거를 생각하는 어르신들을 네. 위해서 네. 기본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본서 개념으로 만들고 싶었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실버타운을 다니다 보니까 네. 실버타운에 일하시는 분들이 참 그 착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쵸, 그쵸.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자기 실버타운은 잘 아는데 아, 다른 곳들은 모르는구나. 정보를 제대로 얻기가 어려워서 저희 책을 토대로 해서 네. 다른 모든 실버타운의 임직원들이 네네. 다른 곳들의 좋은 점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버타운 전체의 그런 수준, 질적인 네.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실어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설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황이 뭐 한 200군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대충. 네. 그 정도의 그 실버타운은 현재 그러니까 수용 인원들이 뭐 공급이 남아도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너무나도 못 들어 안달인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전에 저희가 네. 영상 올리기 전에는 정말 비어 있는 곳들이 많았어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도 비어있는 곳들이 있긴 한데 네. 그 개념이 좀 복잡해요 사실은. 실버타운이 어떤 분들은 요양원을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원래 공식적으로는 실버타운은 유료 양로원과 노인 복지주택을 합쳐서 말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유료 양로원 중에서는 그 세대 정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원이 네네. 작은 것들도 많아요. 그 한 30명에서 한 70명 사이. 네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네네. 최소한 100세대 이상은 돼야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지면서 네네네. 직원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실버타운을 찾다 보니까 그 한 20여 곳이 저희가 주로 안내를 드리는 곳이고 그런 곳들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그 60세 이상 네네. 어르신들 중에서 네. 0.1%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적고요. 그렇죠, 적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곳들은 네. 거의 다 만실이 돼서 아 나왔던 곳은 예 네, 그래서 어떤 곳들은 뭐 2년에서 5년 사이를 대기를 해야 입주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네.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니까 네네. 공급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전혀 공급이 없었는데 네. 최근 롯데에서도 맞아요. 뭐 그룹 차원에서 이 전략적으로 네. 접근을 하고 있고 또 더 시그넘 하우스라는 곳에서도 네. 청라에 또 분점 형식으로 네. 만들고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많은 실버타운 중에서 그 이제 초고가, 초고급. 네네. 그 이제 건대 클래식 500인가요? 더 클래식 500. 네, 더 클래식 500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줄을 서서 기다리나요? 아니면은 좀 비어있는 편인 거 어떤가요? 거기도 비어있진 않고요. 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 2년 사이면 대기기간이 다른 곳보다는 아주 길지는 않고 워낙 고가니까 또 수혜층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에서 2년 사이면 네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그 대기줄이 길지 않다는 의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최상류층의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실버타운을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 그 실버타운에 대해서 네. 그 제대로 몰라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네. 아, 실버타운이 어떤 곳이고 네.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떤 혜택을 네.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되면 네. 이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더라도 그곳을 노후 주거지로 선택할 것 네. 같습니다. 그 이제 책의 제일 첫 부분을 보면은 뭐 직업이 이제 한의사이시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다. 네. 이래서 이제 실버타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잖아요. 네. 그 노후에 건강하지 못한 원인 세 가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첫 번째는 네. 과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몸을 혹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노후가 되면 네. 조금 몸을 쉴 필요가 있다. 네네. 그런데도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계속 일을 계속 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몸을 좀 혹사시킨 걸 줄여야 된다. 네네. 과로를 방지하자. 네.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라는 게 따져보면은 욕심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네. 젊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네네. 나이 들어서까지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 마음을 좀 내려놓고 네. 과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너그럽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면 충분히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네네. 세 번째가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 부족. 뭐 첫 번째, 두 번째랑 연관이 돼서 결론이 네. 운동 부족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젊을 때는 건강하시니까 네. 운동을 안 해도 견디는데 아마 이제 40 넘어서 50 넘어서면은 몸으로 느끼거든요. 아오. 그래서 젊을 때는 운동을 안 하셨더라도 네. 노후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육이 빠지면 몸의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로, 스트레스, 운동 부족 세 가지가 만병의 근원이고 이 부분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네. 노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제 건강 그 운동 말씀하셨으니까 네. 얼마나 운동해야 돼요? 그래. 네. 운동도 너무 욕심부리면 안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실버타운이 좋은 점이 네. 거의 대부분의 실버타운이 네. 운동 전문가가 있어요. 상주를 하나? 네. 오. 우리가 사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네네. 그 운동에 대해서는 평생 안 하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네.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분들은 평생 그것을 업으로 생각하고 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 이분이 어느 정도 운동을 했을 때 적당하고 더 할 수 있는지 덜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는 한 세 달 정도는 그 시작을 할 때 네네. 시작을 할 때 세 달 정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실버타운이라는 게 아직 법적인 그런 딱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작가님께서는 이제 좀 구독자분들에게 소개시켜줄만한 실버타운 기준으로 네. 100세대 이상의 좀 괜찮은 곳들만 네네.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이제 많이 돌아다니셔 보셨으니까 내가 20, 30군데 좀 다녀보니까 그래도 그냥 컨텐츠적인 차원에서 말고 작가님 생각에서는 네. 이런 정도가 돼야 그래 실버타운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지방에 뭐 나홀로 아파트에 거기 노인분들만 있다고 해서 실버타운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좀 실버타운의 정의가 있으신가요? 실버타운이 보통 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버타운은 그냥 우리 노후에 살 집인데 네네네. 가장 중요한 식사, 그 다음에 운동, 여가활동, 그 생활 편의 네. 이런 서비스를 받는 네. 노후의 집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네.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 네. 잘 갖춰진 좋은 아파트다. 네. 저희가 어르신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어떤 분은 그냥 고급 호텔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호텔이라는 것이 뭐냐면 네. 거기에 나는 몸만 들어가서 네네. 서비스를 누리고 네네. 나오면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식사부터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다. 네네. 이게 실버타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양육원하고 네. 요양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죠.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버타운 안에도 사실은 노인 복지주택과 유료 양로원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최고급 실버타운 네. 더 클래식 500도 양로원으로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유료 양로원. 네. 네. 노인 복지주택과 유료 양로원을 실버타운이라고 하고요. 양로원과 노인 복지주택은 건강한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양원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래서 그 양로원 안에가 네. 유료 양로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가는 네. 무료 양로원도 있거든요. 네네네. 무료 양로원을 또 확장해서 실비 네. 양로원까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무료 양로원은 아주 어려우신 분들을 정부에서 거의 다 100% 지원을 해주는 데고 실비 양로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네. 실비 개념으로 생활비를 조금 내고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곳인데 네. 유료 양로원과 차이가 뭐냐면요. 네. 무료와 실비는 한 방에 한 4명에서 6명이 아.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네.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실제로. 정부에서 굉장히 양로원을 많이 만들었다가 네. 지금 해마다 10% 이상씩 없어지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좋은 곳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려우신 분들도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네, 네. 한 방에서 노후에 4명, 6명씩 생활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경향이 있고 네. 유료양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클래식 500에 예를 드린 것처럼 네, 네, 네. 자기 독립된 주택이죠.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서비스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양로원에도 이런 구분이 있고요. 네네. 요양고의 큰 차이점은 네. 중복되지만 요양원은 거의 누워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돌봄이 의식주 자체가 혼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고 양로원, 유료양로원과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은 건강한 분들이 더 건강하려고 들어가는 곳이죠. 그럼 이제 제가 듣기에는 실버타운이나 양로원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들리긴 하거든요. 그렇죠. 실버타운이 그게 그 이 사실은 어떤 곳은 요양원을 실버타운이라고 이름을 해놓은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게 혼동이 있어요. 아, 그쵸, 그쵸. 실버타운이 법적으로 아, 이것만 실버타운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요양원도 실버타운이라고 하고 뭐 그런 양로원도 실버타운이라고 하고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붙여놨기 때문에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네.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내는 100% 네. 내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곳을 유료 양로원이라고 하는데 양로원 중에서는 그 유료 양로원만 실버타운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중에서 네.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곳 그런 곳들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실버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네. 그 유료 양로원 중에서 100명 이상이 된 곳이 세 곳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소개하는 실버타운 중에서는 네. 유료 양로원으로는 세 곳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더 클래식 네. 500하고 네. 안성의 미리네 실버타운 네. 그리고 경남 우령의 일봉 실버랜드 이 세 곳뿐이에요. 나머지는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노인 복지주택. 아, 그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이 실버타운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입주해 있는 건데 뭐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네. 이게 뭐 자녀들이 없거나 네. 뭐 자녀들이 해외로 갔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자기도 돌봐주고 뭐 편하게 지내려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실버타운 가까이에 자녀분들이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실버타운은 네. 나이 기준이 있고요. 네. 만 60세 이상 부부 중에 한 명이 네. 그것이 기준이 되고 두 번째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100% 본인이 생활비를 다 내시기 때문에 네네. 1인 기준으로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있어야지 입주가 가능하고요. 네네. 세 번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네. 건강해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프면 못 들어가는군요. 네. 그걸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혼자서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하신 분. 몸이 불편한데 나를 들여보내달라. 그러면 실버타운에 당신들 법을 어겨라 이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실버타운에 받아들이면 좋은 것 같지만 그쵸. 나머지 수백 명이 사시는데 그쵸, 그분들한테는 그쵸. 그분들의 뭐 인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법을 지키고 들어오셨는데 법을 안 지킨 분이 들어오시겠다고 하면은 그 실버타운 업체에서는 그걸 제한해 줘야죠. 아, 그럼 법이라는 게 노인복지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노인복지법에 그래. 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서 뭐 나이 제한이 있는 거고 그런 말씀하신 건강 상태에 대한 네. 규정들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딱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가보면 네네. 첫 번째는 자유로운 분들이 실버타운에 들어오시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곳, 살던 지역에서 네. 벗어나서 새로운 주거지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분들. 영혼이 자유롭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네.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들어오셔서 네. 뭔가 더 적극적으로 일도 하고 자기 취미 생활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건강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식사를 중요시 생각하시거든요.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네네. 나는 내가 혼자서 충분히 잘한다. 네네.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지금은 건강하시고 요리 좋아하시니까 괜찮은데 네. 80,
90대도 지금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실버타운에 들어가신 분들은 80대 이후 90까지 생각하고 네네. 일찍 노후 주거지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새끼 식사 잘 챙겨주는 데를 찾고 그 다음에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건강 팀이 잘 갖춰져 있고 여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 이런 실제 만나본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실버타운에 계시다가 뭐 다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은 퇴실 조치 하는 건가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저희가 집에서 살다가 네.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죠. 네. 똑같아요. 실버타운은 노후에 사는 집이에요. 내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서 치료하고 돌아오면 되죠. 근데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네네. 내가 그렇게 치료하고 왔는데도 꼼짝 못한다. 아... 내가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실버타운은 왜 있어요? 그러니까 실버타운에서 나가는 경우는 네네. 실버타운에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이 생각할 때 여기에 있을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이 실버타운은 돌봄의 기능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24시간 나를 누군가 계속해서 식사라든지 대소변 수발이라든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네. 퇴소하시는 것이지 네. 뭐 아프다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움직이고 식사 이렇게 가서 식당 가서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독립생활이거든요. 네네. 내가 일상생활 영위하시면은 그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고 그래서 암 요즘은 암 환자들이 많아서 네네. 암 진단받고 수술하고 치료하시고 나서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실버타운에서 건강이 더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